안녕하세요. 제임스의 해외 주식입니다. 약간 이 배경 색깔이 좀 바뀌었죠? 예, 한번 변화를 줬습니다. 오늘은 코스메틱이 뭐예요? 자, 화장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미국 회사 중에 티커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ULTA. 이게 얼타 뷰티라는 회사의 티커입니다. 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난 금요일 날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울타예요. 울타. 이게 얼마큼이에요, 이게? 거의 100불 떨어졌어요. 거의 30%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왜냐? 이게 마이너스 3. 죄송합니다. 무려 마이너스 30% 폭락을 했어요. 폭락. 약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은 한가죠. 한가를 맞았어요. 왜냐면 이때 금요일 날 목요일인가? 네, 이때 실적 발표했어요. 실적 발표. 발표했는데, 실적 오케이, 괜찮았어요. 약간 영업 이익이 약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데 문제는 포캐스트. 앞으로 이제 영업 환경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부정적. 미래. 그다음에 예상치도 내리고. 그래서 결국 이게 이렇게 됐어요. 여기 있다가 확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졌어요. 폭락했어요. 거의 보면은 이게 18년도, 19년도거든요. 18년도 초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미국의 그 주가들 이제 평가를 할때 이제 PE 레이셔라는 그 지표를 쓰거든요. PE가 뭐예요? 자, 이거는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좀 알아두세요. 근데 이게 뭐 주식을 살때뭐 저는 이 PE 레이셔를 크게 이렇게 뭐 감안하지 않아요. 저한테 PE는 큰뭐 수치가 아니거든요. 제가 투자할 때그 영향을 주는 수치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걸 봅니다. PE가 price to earning이에요. 이게 price to earnings예요. price to earnings.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자, 계산 방법은 주가 영어로 씁시다. 해외 주식이니까 영어로. 셰어 프라이스가 있어요. 그쵸? 나눠요. 뭐로? EPS. EPS는 earnings per share예요. earnings per share. 이게 P이다. 그래서 이게 시장 평균에 평균보다 낮으면 좋고 높으면 주의하자. 이렇게 봅니다. 시장 평균. 네, 이번에 그 마이너스 30% 폭락을 하면서 가격이 얼마가 됐어요? 237불. 대략 한 US 달러로 240불이 됐어요. 네, 이게 대략 PE 레이셔가 한 20배 정도 돼요. 그렇게 제가 막 정확히 뭐 계산 안 했는데 대충 머리로 이렇게 막뭐 대충 대충 하니까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코스메틱 그 시장의 평균 PE는 자 이거 기억해도 그냥 그 해외 뉴스나 이런 걸 보면 항상 PE 하거든요. PE는 이겁니다. Price to earnings. 그래서 항상 이거를 얘기를 해요. PE. 왜냐면 어차피 그 해외 그 애널리스트들도 뭔가 얘기할 때뭐 건덕지가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얘기할 건덕지가. 그럼 PE를 꼭 갖고 와서 얘기해요. 근데 이 코스메틱 시장의 평균 PE가 지금 대략 한 18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30% 빠졌어도 지금 좀 높은 상태예요.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얼마였어요? 그전에가 30불, 100불이면 400, 여기다가 플러스 100불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한 340불 정도 되는 거예요. 거의 여기였어요, 여기. 그쵸? 됐어요, 이게. 거의 여기 있어요. 340불. 이제. 그 PE는 높았겠죠. 그쵸? PE 대략 한 20, 이게 한 플러스, 한 플러스 20, 한 8배 정도 됐을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다시 보자면은, 자, 우리가 화장품에 대해서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게 아니고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미국 회사가 이제 실적 발표를 지난주에 했고, 그 얼타 뷰티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포캐스팅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안 좋게 얘기했어요. 부정적으로 좀 얘기했고, 그리고 제 회계연도 예상치도 약간 내렸어요. 낮췄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0% 폭락했다. 하루에. 그러면서 그 원인을 얘기했어요. 원인. 원인. 이게 조금 이제 중요한데, 원인은
가장 큰 트렌드가 색조 화장품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아, 이거 중요합니다. 또가 아니고 또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이 색, 죄송해요. 이 색조 화장품에 트렌드를 이끌었던 연예인들이 있었어요. 가령 누가 있었냐면은 카일리 제너라는 애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카일리 제너가 유튜브에서 이제 화장하는 뭐 방법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아마 팔로우 이게 구독자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저보다 몇백만 배 많을걸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은 아리아나 그란데가 있어요. 아리아나 그란데. 얘를 이제 얘 시그니처 모델 해갖고 아리아나 그란데 화장품도 얘네들이 만들고 있어요. 울타 화장품이. 울타 뷰티가. 아리아나 그란데 모르시죠? 뭐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또 저같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누구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어디서 했죠? SBS인가요? 거기서 했던 K-POP 스타. 거기에 참가했던 참가자들 선정곡 중에 이 아리아나 그란데 곡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참가자들이 이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를 이렇게 모창하고 아리아나 그란데 입장합니다. 그리고 노래도 잘해요. 아리아나 그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하고는 상관없는데 저는 실은 여성 가수 중에는 미국의 팝 가수 중에는 테일러 스위프트를 참 좋아해요. 왜냐면 노래도 잘하지만은 뭐라고 할까? 젊은 그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파를 해요. 그중 하나가 이 테일러 스위프트는 뭘안 하냐면은 문신이 없어요. 문신을 안 해요. 문신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얘는 깨끗한 자기의 모습을 소중히 해라, 소중히 여겨라, 뭐 이런 메시지를 항상 갖고 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는. 그래서 노래도 좋지만 이런 뭐 아이디어나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저는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 좋아합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도 좋아하고 카일리 제너는 솔직히 뭐 이쪽 뷰티 화장품 뭐 화장하는 방식 이런 걸 하는 애기 때문에 뭐 저는 큰 관심 없어요. 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색조 화장품의 수요가 점점 좀 줄어들고 있다. 근데 이거는 거의 한 2, 3년 전에 이 카일리 제너가 이 색조 화장품을 붐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게 지금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 뭐가 뜨고 있냐면은 뜨고 있는 분야. 하나는 스킨케어, 하나는
뭐예요? 헤어 케어. 이렇게. 스킨케어 헤어 케어. 이게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대요. 그리고 플러스 자, 미국 연예인들이 점진? 점진이라 하긴 좀 그렇고 화장 추세가 색조 거의 안 쓰는 방향. 이렇대요. 자, 그런데, 자, 색조 화장품 수요는 줄어들고, 이게 이렇게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니냐 하는데, 이건 제가 뭐 인터넷에서 찍은 거예요. 밑에는 찍고, 위에는 제가 쓴 거예요. 이 울타 뷰티가 메이크업. 종류가 523개예요, 종류가. 그 다음에, 스킨케어, 헤어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일 큰게 메이크업인데, 메이크업이 지금 수요가 줄어든대요. 이거 잘 봐야 돼. 이게 트렌드예요, 트렌드. 이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화장품 업종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이런 트렌드를 잘 봐야 돼요. 누구는 그럴 수 있어요. 야, 미국하고, 그 다음에 뭐 한국하고,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다 다른 거 아니냐? 물론, 달라요. 달라요. 지역, 나라마다 트렌드는 다르다. 하지만 항상 이게 있죠, but. 연애, 그쵸? 엔터테인먼트죠? 엔터테인먼트의 선두주자가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차를 두고 따라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건 제 개인 사견이에요. 이거는 뭐, 그, 나와 있는 뭐, 저기, 정답이 아니고, 이건 제 개인 사견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은, 화장품. 화장품 살펴봤고 그래서 일단 울타 뷰티라는 회사를 갖고 얘기를 이제 해봤습니다. 왜?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어요. 그리고는 폭락을 했어요. 실적은 괜찮게 나왔는데 포캐스트가 별로 좀 그랬어요. 이걸 봐도 거의 2018년 초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PE, Price to Earnings 이런 걸 우리가 보는데 멀티플을 보면은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복잡해요. 이런 거 보려면은 막 머리 아파요. 단순한 거 같은데 물론 이런 거는 이런 그 주식 전문가들은 이런 거 보면 막 봐요. 근데 우리는 주식 전문가는 되지 말자고요. 저도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가 항상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 아니더라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돈을 벌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있다는 건 알고 계세요. 왜냐면은 PE, PE, PE 이 얘기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아, PE가 아, 이런 거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지금 수준이 폭락해갖고 한 20배쯤 된다. 근데 시장 평균은 18배다. 근데 시장 평균보다 낮으면 좋은 거고, 높으면 좀 주의해야 한다. 아, 보니까 좀 높네. 근데 폭락하기 전에 28%였다. 어휴. 굉장히 전망이 좋았나 보다. 28배를 주고 살 정도였으면. 하지만, 전망이 좀 그렇다 하니까, 에이고야 하고 폭락이 된 거예요. 원인을 보면은, 트렌드가 약간 꺾인 것 같다. 색조 화장품에 대해서. 그리고 스킨케어하고 헤어케어 쪽이 지금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 뜨고 있는 분야. 그리고 미국 연예인들이 그 화장 추세가 색조를 거의 안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 이거 중요해요. 그쵸? 연예인들 많이들 보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울타가 메이크업이 거의 뭐 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좋다고 하니까 폭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하고 나라마다 트렌드는 다르다. But, 하지만 이 엔터테인먼트 우리가 그 젊은 애들이 돈 쓰는 애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연애 쪽이에요. 영향을 많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선두주자가 어디냐? 미국이에요. 결국은, 이 다른 나라도 결국은 시차를 두고 따라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 사견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부의 상징을 화장 관련 화장을 얼마나 잘하고 좋은 걸 사용하느냐가 아니고, 이제는 건강한 피부를 갖고 있느냐가 추세가 점진적으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니냐가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를 할게요. 잘 보셨죠?
기억 안 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뭐 뒤로 해서 다시 보시든지 아니면 뭐 질문을 남기시든지 메일을 보내주시든지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